누군가에겐 푸른 빛의 낭만으로, 누군가에겐 푸른 꿈을 그릴 도화지로, 또 누군가에겐 푸른 청춘을 모두 걸어야 할 삶의 터전인 바다. 여기 인생의 반 이상을 이 바다에 의지해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30만 18년 됐어요. 현지요, 대단 현지. 올해 나이 64세 베테랑 선장 박대철 씨. 그에겐 특별한 아들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한 스타 모델이었던 성휘. 가장 결정타는 너무 많았었어요. 부채가. 부채는 거의 25억까지 되고 상황. 잘못하면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삶은 과거로 묻고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바닷길을 선택한 아들. 마이너스 12억을 연매출 21억으로 만들어낸 모델 성위에서 인간 박성기로 돌아온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갑부를 찾아간 곳은 서해의 작은 어촌마을. 멸치잡이가 한창인데요. 배에서 갓 내린 멸치를 옮기느라 분주한 사람들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요게 가장 비싼 멸치. 어쨌든 비싼 거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볶음용. 요게 가장 비싸요. 멸치를 금치로 만든 남자 박성기 씨입니다. 5톤짜리 트럭에 한가득 실린 멸치들은 어딘가로 급하게 이동을 하는데요. 선착장에서 10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이곳. 갑부의 건조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멸치가 소비자에게 가기까지의 공정이 이루어진다는데요. 배에서 잡아서 가져온 걸 우리 여기서 건조를 하게 되면, 건조하고 선별하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조 멸치가 나와요. 건멸치.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볶아먹고 뭐 육수도 내고 하는 그런 1차적인 공장이에요. 이 시기에 많이 잡히는 멸치는 볶음용으로 인기 있는 새멸과 자멸. 열풍으로 건조를 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단맛이 강해지는 장점이 있답니다. 누군가 갑부와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 어머니세요. 아, 어머니세요? 네, 어머니. 예전에 어머니가 다 이걸 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있어서 조금 손 놓고 계시는, 좀 이제 그래도 매일 와서 또 같이 하세요. 뭐 올해는 많이 안 해요. 나는 이제 많이 안 하고 애들만. 10년 전 아들이 고향으로 내려온 이후 조금의 여유가 생긴 어머니. 이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맡길 법도 하지만 어머니는 늘 작은 일손이라도 보태려 합니다. 그 이유는? 화려했던 삶을 뒤로 한 채 자신이 걸어온 고생길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이 안쓰럽기 때문인데요. 아들 성기 씨가 가진 또 하나의 이름 성휘. 패션계에서 캐스팅 영순위로 꼽힐 만큼 잘 나가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탑 모델이었죠. 제가 그만두기 전까지 있었던 선생님들 쇼는 다 했고, 샤넬, 뭐 디오무, 뭐 돌나 우리나라에서 했던 쇼들은 다 했어요. 네. 거의 상위 1%, 0.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모델로서 정상에 오르고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을 무렵 그의 인생이 바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혹시 돈 좀 있으면 보내줄 수 있을까? 가장 결정타는 너무 많았었어요. 부채는 거의 15억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잘못하면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그냥 내려와서 그냥 작업하고 있고 그냥 며칠 쳐다보는 거지. 그러고 나서 확신이 들지. 아, 해야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멸치를 많이 잡을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알게 모르게 새어가는 돈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 것이죠. 가자마자 첫 1년에도 많이 정리했죠. 바뀌고 바뀌고 또 바뀌고 업체 바뀌고 뭐 경매 회사 바뀌고 뭐 아무튼 그때 했던 게 지금은 남아있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아, 다 바뀌어 있는 거야. 엄청 욕을 먹었어요. 제가 뭐 하나 해놓으면 그걸 네가 뭔데 와서 그러냐. 어, 저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와서 이 얘기를 처음엔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매번.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바꾸고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가 딱 돼서 아, 멸치는 좋다. 이게 되니까 이제 금액이 잘 나가고 있죠. Are you ready? 시골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져 오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바꾸니 적자도 없어지고 품질까지 좋아진 갑부의 멸치. 약 3시간의 건조를 마치면 바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이게 지금 선별하는 기계예요. 이 멸치가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로 이제 상품 나가기 위해서 크기별로 이제 나누는 작업하는 거예요. 볶음용, 육수용 등 멸치는 그 크기에 따라 밥상 위에 올라가는 쓰임새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선별 과정이 중요하답니다. 여기 아, 네. 1번, 3번, 5번, 4번, 2번. 사이즈별로 크게 1번, 2번, 3번, 4번, 5번. 크기에 따라 그 몸값도 천차만별이라는데요. 멸치는 사이즈에 따라서 만 원부터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됩니다. 네. 어떤 게 제일 비싼 거예요? 지금 제일 비싼 거는 이 사이즈들이 가장 비싼 멸치예요. 한 마디에서 한 마디 반 정도 됩니다. 두 마디 넘지 않는 사이즈. 두 마디. 애기, 청년, 그다음 어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육수 먹는 게 이제 약간 이제 할아버지, 노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청년이 인기가 많겠죠. 그래서 저 사이즈가 가장 비싸요. 지금이야 멸치 박사가 됐을 정도로 일에 열심이지만 그가 오늘에 오기까지 자신과의 수없는 싸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전과는 180도 다른 이곳 생활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많았죠. 그냥 올라가고 싶은 때도 많았었어요. 솔직히 내려치고 갈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냥 올라가면 서울에도 집이 있으니까 그냥 옷만 갈아입고 그냥 사우나 한번 갔다 오면 또 서울 사람처럼 변하니까 그 괴리감은 좀 우리 집안일이 매일이니까 이거. 성격이 좀 그런 거야. 뭔가 시작을 하면은 어쨌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그게 좀 있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명 세례를 받던 모델 성희가 아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어부 박성기로의 삶.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에 더 열심히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크기별로 나뉜 멸치들은 불순물 제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무이물이 지금 물로 떨어집니다. 이 뒤에 보면은 지금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죠? 네. 잠깐 손을 갖다 댔을 뿐인데 금세 미세한 가루들이 걸러져 나왔습니다. 걸르기 전과 걸른 후에 그 식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 번 더 긍정을 하죠. 그래서 멸치를 고르실 때 잡았을 때 가루가 많이 나오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색깔이 약간 회색빛에 가깝고 모양이 곱고 이런 것들이 좋은 멸치라고 생각하시고 픽하시면 됩니다. 굳이 불순물 제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품질에는 큰 이상이 없고 오히려 한 번의 공정을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그런데도 쉬운 길보다 돌아가는 길을 택한 성기 씨.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하려는 그만의 고집입니다. 밥반찬 멸치라고 해서 우습게 볼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멸치라는 아주 간단한 음식이지만 엄청난 과정을 거쳐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든가. 아주 귀한
금치 금치 멸치가 아니라 금치. 나는 금치야 나한테는. 포장까지 마친 멸치는 바로 경매에 붙여집니다. 이날 하루 금치로 번 돈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그날 멸치가 한 3천 관 정도 나왔어요. 2,800개 정도? 이때 한 3천만 원 정도? 3천 정도 나갔을 거예요. 3천만 원? 그런데 이게 작년 시점에서 보면은 한 5천 원 정도, 박스당 5천 원 정도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았으면 15,000 원에 한 4,500만 원? 요 정도 나가는 금액인데, 올해 최근 물건은 좀 안 좋아서 시세가 너무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거기서 이제 수수료 조금씩 떼고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0.5%니까 한 2,700 정도 됩니다. 아버지 박대철 씨는 여전히 바다 위에 있습니다. 멸치가 있는 곳이라면 배를 멈추는 법이 없는 아버지. 선원들과 함께 육지를 밟지 못한 지도 일주일이나 됐는데요. 그물이 묵직한 걸 보니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만선을 기대해도 되겠는데요. 멸치를 올릴 준비에 들어간 선원들. 세월이 흐르면서 잡는 방식도 변했답니다. 지금 멸치가 모여 있잖아요. 이놈을 호수로 넣어가지고 빨아버리는 거예요. 빨아버리고 지금 저 안에 지금 물 나오잖아. 막 떨어지잖아요. 아, 예. 저 물은 밖으로 나가고 멸치는 저 통 안으로 들어가고. 예전처럼 배 위로 그물을 올리지 않고 호수를 이용해 멸치들을 빨아들이는 건데요. 바닷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보다 위생적이랍니다. 멸치의 신선도는 여기서부터 판가름이 납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바로 죽어버릴 정도로 성질이 급한 멸치 때문에 잡자마자 재빨리 소금물에 삶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그래야 비린내도 덜 나고 신선도가 유지된답니다. 뱃일의 고단함을 알기에 아들이 자신과 같은 길만은 걷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바람. 하도 내가 많이 탔으니까 질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아들은 하지 말라고. 근데 아버지 일을 물려받으려면 배도 타야 되잖아. 아, 근데 내가 그만두면 배도 안 해야지. 안 물려줘, 배는. 절대로. 절대로요? 절대로 배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 성기 씨가 운반선을 타고 바다로 나왔는데요. 잡은 멸치를 육지로 옮기기 위해 온 것이죠. 육지와 바다를 오가며 고생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뭔가를 건넵니다. 무심한 듯 요런 보너스도 내어주는 바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 바다를 닮은 것 같습니다. 뭐예요? 몰뚱이. 맛있어. 아, 먹어봐요. 아, 이렇게. 와. 맛있어요. 올뚜기에 그득한 멸치까지. 오늘 바다의 인심이 후한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13개, 30개 잡으면 450개 정도 되고 나오면 박스 치면 한 500개 정도. 한 7,800 되겠네요. 지금 요만큼. 7,800만 원이요? 네, 7,8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9시니까 한 2번, 3번. 한 두세 번 정도 더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만큼 드냐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들면은 뭐 요만큼이 한 세 번 정도 더 들면 한 그냥 천 개 잡으면 기준 잡으면 한 1,500에서 한 1,800 요 정도 하는 거죠. 한 번의 조업으로 금세 가득 쌓인 멸치들.
아들 성기 씨가 기분 좋게 육지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아들은 자신이 배를 타지 않았으면 하는 아버지의 속내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부로서 이토록 열심히 사는 이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왜 하는지 맨날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이 항상 왜가 결국에는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빨리 해.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이 이제까지 거의 40년 동안 해온 시간을 보상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그만 쉬자. 이러고 싶어. 평생 일을 하는 건 너무 불행할 것 같아. 날 더운데 커피 한잔 해요. 너무 더워. 갑부의 제안에 잠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를 따라 도착한 이곳. 이거 왔어? 아직 영업 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여기 하시는 데요? 운영하시는 데요? 여긴 제가 지금 방업 공장하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이에요. 열기가 무섭게 손님들로 꽉 찬 카페. 1년 전부터 운영해온 이곳은 지역에서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는 곳이랍니다. 이곳이 인기를 얻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손님이 커피 대신 고른 이것은 바로 멸치. 커피와 함께 직접 생산한 멸치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수산물 카페라는 별명까지 얻었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오늘 그냥 다 사셨어. 연애도 하나씩 줄게. 예, 좋아요. 이거 먹고 다음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선물까지 할 정도. 큰언니랑 여동생 와서 사서 먹었는데요. 진짜 안 짜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건강해지는 느낌?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하나씩 제가 대접을 하는 겁니다. 맛있다고 언니가 사주니까 또 맛있게 먹어보고 또 사러 와야죠. 잘 먹을게요. 손님들 또 오고 싶게 만드는 비결이 하나 더 있었으니. 보세요. 이거 저희 멸치칩하고 강정입니다. 멸치로 만든 과자예요. 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멸치 가공식품이 그거. 맛있다. 이거 먹어볼까? 고소하고 또 그 짭조름한 약간 그 뒷맛이 맛있어요. 자꾸 당긴다 그럴까? 혹시나 멸치의 비린 맛이 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된답니다. 멸치 볶을 때는 비율이 멸치가 많이 들어가지만 얘는 비율이 조화가 잘 맞기 때문에 견과류 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아요. 또 맥주 안주. 맥주 안주. 맥주 안주 좋을 것 같고요. 어른들 입맛 확실히 잡은 멸치 강정과 칩. 이 색다른 가공식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자연을 상대로 해야 하는 어업인으로서의 고충이 녹아있다는데요. 멸치가 시세 때문에 많이 가격 변동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한동안 일본에 엄청 수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정말 한 박스에 뭐 4만 원, 4만 5천 원 이렇게까지도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멸치, 그 똑같은 멸치가 6,000원, 7,000원, 8,000원 뭐 이렇게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멸치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쩌면 한정이라는 거와 멸치라는 게 생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계속 현장에서 10년 동안 보고 있다 보니까 변화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 빨리 멸치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돼서 만들게 된 거죠.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건조 멸치. 그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라 생각한 건데요. 멸치부터 아몬드, 호두 등 총 6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멸치 강정. 칼슘에 비타민까지 영양 성분도 고려했답니다. 재료들이 잘 붙게 하기 위해 수분을 날려주는 것이 포인트.
일일이 손으로 볶아주는 이유입니다. 기계는 그냥 일률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몇 번 해봤는데 좀 그런 변수들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잘 만들어지고 좋더라고요. 돈보다 제품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 갑부의 철학. 아버지가 잡은 멸치로 만들다 보니 그 철학은 더 확고해졌는데요. 부자가 함께 생산한 멸치의 자부심을 지키는 것이 손님들에게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겠죠. 이 멸치가 아무래도 생선이다 보니까 비린맛이 많이 나요. 근데 이제 그 멸치의 비린맛을 없애는 게 장정의 포인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공을 하고 있는 모든 식품의 키포인트는 그 비린맛을 어떻게 없애서 그 다음 과정을 하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근데 그거를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거는 그걸 얘기하면 정말 제가 1년 넘게 그걸만 했었어요. 1년 넘게.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 볶아진 재료들은 먹기 좋은 모양으로 잡아줍니다. 이 모양 하나 잡는 데만도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데요.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이게 이제 네 번째. 이게 이제 일곱 번째. 아, 요렇게 하면 된다 했다가 이제 조금 더 양을 늘리면 또 실패. 그래서 거기서 또 몇 번 하다가 되면은 아, 됐다 해서 또 늘리면 거기서 또 실패.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짜증도 많이 내고 많이 혼나기도 하고 어머니한테도 많이 혼나고 맨날 버리냐 먹지도 못하는 걸 뭐하러 하냐 많이 혼났죠. 지금의 모양이 나오기까지 총 6번의 실패를 맛봐야 했던 갑부. 점점 진화해가는 틀을 보니 그간의 고뇌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1년의 연구기간 동안 먹고 버린 멸치만 수십 상자.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지만 그 실패 덕에 특허까지 받은 지금의 멸치 강정이 탄생했는데요. 부모님에게 핀장까지 들었던 애물단지에서 이젠 매출 톡톡히 올려주는 효자 상품이 되었답니다. 공장에서도 카페에서도 조금씩 나가고 있고 주문량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많이들 드시고 그리고 또 지금은 시식용으로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또 발주 받으면 그때 또 이제 작업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좋아 그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특별한 날을 위한 고급 선물 세트로도 제작되는 강정. 밥상 위에 만년 조연이었던 멸치를 빛나는 주연으로 만든 것이죠. 이번에 멸치 칩 제조에 들어간 갑부. 뭐 하는 건데? 이것도 DNA 담는 방법 중 하나예요. 뭐 방법까지는 아닌데 그 어떻게 보면 잔여물들이 떨어지거든요. 볶고 나면은 원 멸치 말고 이제 잔여물들이 떨어지면 이 안에서도 뭐 생선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까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죠. 크기는 작아도 엄연한 생선이다 보니 지느러미나 꼬리와 같은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해야 비린내도 덜 나고 그 맛도 좋아진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다고 하찮은 것이 아닌 것처럼 주목받지 못하던 흔한 반찬 멸치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갑부. 그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일본이나 뭐 다른 동남아권에 있는 나라에서는 생각보다 멸치로 만든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걸 아직 하고 있지 않죠. 그만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너무 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몸에 너무 좋은 음식이고 먹기도 너무 편한 음식이고 또 변화될 수 있는 상황도 너무 많다 보니까 멸치의 가치를 드높이자 아예 드높고 그게 지금 목표입니다.
한끼 식사. 딱 한 끼 식사. 근데 되게 맛있게 먹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다. 멸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줄까? 근데 이제 멸치가 막 느껴지면은 또 어묵감이 있을 텐데 그런 맛은 또 아니에요. 소소하게 이렇게 간식거리를 한다는 게 특이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멸치 먹어요. 잔멸치 반찬 외에는. 그렇지만 여기 오면 이렇게 서비스도 주고 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커피보다 멸치 맛에 오지요.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는 갑부의 멸치. 반응을 보니 그 매출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연매출은 지금 그 유통하는 멸치는 한 얼추 작년에 한 20억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멸치바보 그 상점은 지금 한, 뭐 한 4, 5천, 6천 가까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카페는 지금 얼추 1년에서 한 1억 가까이. 멸치 유통과 카페 운영 그리고 가공식품 판매까지 총 연 매출은 21억 5천만 원. 진짜 금치가 맞았네요. 성기 씨가 급하게 어딘가로 향합니다. 약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서울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의 이곳. 다양한 신발들의 액세서리까지. 조금 전 멸치 공장에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 여긴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부 박성기가 아닌 모델 송이로 돌아갈 시간. 이게 네덜란드에서 어부들이 실제로 입는 의상이에요. 네, 이 시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부들이 입었을 때 기능성이나 이런 편안함을 다 추구하는 그 옷을 한국에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에 제가 이제 모델이기도 했고 되게 어부여가지고 또. 현직 어부이자 국내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던 모델 성희 씨. 그 이력이 브랜드의 컨셉과 맞아 화보 촬영 의뢰를 받게 된 건데요. 그 인연을 계기로 지금도 도움이 필요할 땐 촬영에 임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자사몰이랑 SNS에 올라갈 이제 성희님 이제 입고 이제 여름 스타일링 이제 좀 고객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성희님이 좀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촬영을 맡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역시 대한민국 0.1% 안에 들었던 탑 모델답게 그 포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웃네요. 즐거우신가 봐요, 촬영하는 게. 그쵸. 누르는 것들이 올라와. 빡 올라와. 누가 눌러놨던 것 같아. 아, 티나면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모델을 그만둔 것에 대한 미련은 없을까요? 약간 부엌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 징크게 많이 하는데 하나가 더 있어서 이게 좀 쉬어갈 수 있는 아니면 약간 힐링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좋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그렇게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있고 현장에 가서도 못한다기보다는 오 좀 해주면 그런 거 이제 좀 희열을 느끼는 원래 그 맛의 모델을 하는 거니까. 왜 그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귀향이니 후회 언저리에서 마음을 다잡을 뿐이죠. 그날 밤 어둠이 잔뜩 내려앉은 바다. 아버지의 배가 홀로 빛나고 있습니다. 안쪽 등대 안쪽 아까 저 처음에 투망했던 느낌에 이렇게 내려가보고 없으면 아까하고 차고
뭔가 좋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 여기 멸치야. 여기 멸치인데 양이 없어요. 눈은 크게 뜨고 쳐다봐도 보이지 않는 멸치대. 아버지는 걱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 조업을 맞추면 손실이 큰가 봐요. 그치요? 하루만 맞출래요? 하루 망치면은 액수가 첫 단위가 넘어가니까 무조건 무조건 이건 첫 단위니까.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잠시 쉬어가도 좋다는 바다의 깊은 뜻일지도 모를 일.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거기 아까 심었던 거 같은 거. 네. 아 요거? 어, 다 있다. 경도에 이것 한번 쳐봐. 그런데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한 사람들. 웬 텐트까지 등장하는데요? 아니, 내가 텐트를 쳐줄 테니까 네. 오늘은 여기서 자요. 텐트 속에서 한번 잡아. 어떻게 한 3천이야? 아, 여기서요? 예. 네. 텐트 치고 자면 좋지. 아버님 어디서 주무세요? 나는 저쪽에서. 혹여나 배 위에서 자는 것이 불편하진 않을까 제작진들을 위해 마음을 써준 아버지. 딱 됐네. 이거 하나 더 갖고 와야겠다. 이거 어떻게 괜찮잖아. 네, 아 너무 좋죠 이 정도면. 호텔 부럽지 않은 자리를 마련해주고 정작 자신은 좁은 선장실에서 쪽잠을 청합니다. 3시에 기상이요, 3시. 빨리들 자. 자, 밑에서 자야 하는데 한 번씩 일어나고 자,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여기서 자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다가 이제 한번 눈 뜨고 한번 쏙 쳐다보는 거지. 여기서 자야지. 저 밑에 가면 안 보이잖아요. 이런 생활을 그는 40년 동안 해왔던 것이죠. 근데 누우니까 느낌이 좀 온다. 지금 흔들 침대 같아요. 흔들 침대. 빨리 자야 돼. 잠들어야지 괜찮아. 그렇게 출렁이는 파도를 자장가 삼아 단잠에 빠진 제작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다시 멸치대를 찾아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가운 소식은 들려오질 않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이 초조해져가는 사이 어느덧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 모야들 잡으세요, 모야. 오늘은 안 될 것 같으세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노심초사하며 방향표 하나 없는 망망대해를 누벼왔습니다. 그에게 바다는 네 식구 먹고 살게 해준 고마운 곳이자 홀로 견뎌내야 하는 고독한 공간이기도 했죠. 물에 있어 칠 떨어져서 지금이니까 그렇지 그전에는 집에 별로 가지도 안 했어. 돈 버는 것이 바쁘니까 일단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아버지라고 그 힘든 길 왜 마다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외로 기꺼이 짊어질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대 가난은 물려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두 자식을 맡기고 열심히도 바다로 나왔죠. 돈을 버는 대신 아버지는 어린 자식들과의 추억을 바다에 묻어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가 하고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동생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거의 그렇게 지냈던 거죠. 제가 고등학교 됐을 때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되면서 나가고 제가 서울에 올라가고 하면서 또
그건 한 30년 가까이를 거의 어떻게 보면 가족이긴 하고 아빠이긴 한데 잘 볼 수가 없었었죠. 그리고 아빠가 올 때면은 항상 느끼는 건 기름 냄새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오징어 냄새도 나고 어쩌다 한번 집에 오는 것도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야 가능했던 아버지. 금방 또 바다로 나가야 하는 그가 잊지 않고 자식들에게 전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와, 아빠가 두고 갔다.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 오징어다. 바로 배에서 말린 오징어였는데요. 이것이 어린 자식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오징어 말리면 그 이가, 이가라고 하죠? 그 많이 갖다 주죠. 막 말려가지고 맛있어요. 삶 먹는 거 정말 맛있어요. 아버지에겐 그 잠깐의 시간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었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습니다. 표현하는 게 좀 서투셔. 근데 마음은 안 그러시는데 그런 걸 자기가 받아보질 못해서 다시 이제 베풀 줄을 모르는 거지. 식구들을 너무 위하고 가족들을 너무 위하는데 그걸 말을 안 하니까 서로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갖고 있는데 잘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죠. 표현이 서툴다고 그 마음까지 모자란 건 아닐 테죠. 조금 투박하긴 해도 바다보다 깊은 그 사랑을 아들은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의 바다에 함께하려는 아들 성기 씨. 왜 왔다? 왜긴 번호 때문에 왔지. 번호? 네. 귀엽고 바다로 나오는 아들이 걱정인데요. 아, 뭐로 와? 안 와도 되잖아. 될수 있으면 못 나오게. 그래요? 어? 아주 해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아예. 내심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으면서도 유독 바다에 나오는 것만은 말리고 싶어하는 아버지. 성기 씨는 그 마음을 고향에 내려와 함께 일을 하면서 온전히 이해하게 됐답니다. 사실 아들이 오늘 바다에 나온 목적은 따로 있는데요. 뭐 하나 더 있어요. 집에 쓰세요. 하나 쓰고 해놨다가 쓰고. 아버지에게 전해준 이거. 햇빛 가리개. 요거. 아, 요거예요, 요거. 근데 조금 좋은 거. 럭셔리 버전. 내 거 이거 5,000원. 이거 25,000원. 이거 틀렸다. 기대 돌리고 승부시기 편하고. 이게 2만원. 역시 선물은 받은 자리에서 착용을 해봐야 그 맛이 살죠. 아들이 준 럭셔리 햇볕 가리개에 아들이 준 럭셔리 선글라스까지. 유독 햇볕을 가리는 것들만 챙겨주는 이유가 있답니다. 아버지가 햇볕에 되게 예민하세요. 예전에 한번 그 기관방에 엔진고로 들어가다가 기관방에 나오는 불기둥에 맞아가지고 화상을 크게 한번 입으셨어요. 그날의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조업을 하던 중 갑자기 엔진실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리. 혹시 안에 사람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던 그 순간. 살려주세요! 아버지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다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말 그대로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화상이니까 언제나. 그리고 다섯 아들 때는 전신을 다 붕대로 감아놨으니 큰일 났다. 우리 못 나오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막 펑펑 전화와가지고 그때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큰일 났다고 아빠 이렇게 돼서 지금 응급실에 가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빨리 움직여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밤에 아마 제가 왔었을 거예요.
밤에 음식을 두 번 해놓고. 응급수술로 6개월의 입원 치료가 필요했지만 일찍 퇴원해버린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몰랐었어요 그때. 퇴원을 그때 해도 되는 건지 몰랐는데 아버지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냥 바로 퇴원하시는 거죠. 그럼 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퇴원하고 가서 일하고. 성취하는 몸을 다시 바다로 이끈 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책임감.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책임감을 같이 짊어지고 싶습니다. 지금도 아버지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더 편하게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려고 하시는 거고 아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좀 더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좀 버거워 하시는 것 같고. 40년을 바다에 떠다니셨으니 왜 버겁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퇴. 성기 씨에게 생긴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다음 날. 카페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요. 이걸 그냥 어떻게 보면 대충 만들어서 납품해가지고 맛은 좀 남겨 먹으면 좋은데 이름을 어쨌든 내일 밀고 나가는 거니까 최대한 내실을 좀 낮춰놓고 움직여야 나중에라도 문제도 안 생기고. 중요한 거는 마케팅을 준비하고. 그렇죠. 네. 사실 운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듣고 싶고 네네. 그런 거는 충분히 냉정하게 검토를 하고 대신 우리가 좀 하나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은 저희 멸치 그다음에 가공식품에 대해서 마케팅을 좀 맡아서 도와주시려고 오늘 오신 분이고 우린 연예인 겸 사업가신 한상일 씨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하, 여기서 보니 더 반갑네요. 1990년대 가요계를 평정했던 인기 그룹 노이즈의 한상일 씨. 현재는 의류 등의 무역 관련 사업가로 변신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연예인 봉사단체에서 만나 친분을 이어온 두 사람. 멸치 가공식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사업 파트너로서 의기투합했답니다. 과연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을까요? 특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런 게 있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 이런 뭐 유기농이나 천연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나라도 중요하지만 저는 약간 미국 쪽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국내를 넘어 더 큰 불에서 인정받는 것이 목표인 갑부의 가공식품. 회의 분위기를 보니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300개요. 비린내 안 나고. 저 이건 우리 스타일인데 맥주. 맥주에 이거 딱 좋은데. 비슷한 길을 걸어온 두 사람. 공감되는 부분도 많겠죠. 자기가 옛날에 모델에서 잘 나가서 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버지의 에게 도움을 주는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하는 거를 했을 때는 굉장한 시간이 걸렸고 자기 인생을 포기했단 말이죠. 자기가 쉬지 않고 노력을 하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음악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업가로도 성공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힘내고 열심히 하면 연예계 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성인 씨처럼 성공의 후학까지 올 수 있다는 뭐 어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죠. 네. 그건 제 어디까지나 뭐 이렇게 자막 넣어주세요.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네, 저는 남들한테 욕먹는 거 싫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네. 어떤 길이든 열심히 걸으면 그 끝엔 성공이라는 보상이 기다리는 법. 성기 씨가 그 길 위로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뭐 단순해요. 그냥 멸치가 너무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멸치가 해외 시장에 나가서 이 멸치라는 제품을 내서 가치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김도 예전에는 그냥 정말 김이었었잖아요. 밥반찬 도시락이 어쩌다 하나씩 올라온 김이 지금은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멸치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쉴 틈 없이 또 어딘가로 향하는 아들. 그가 향한 곳은 시청이었는데요. 계획하고 있는 6차 산업, 즉 멸치 체험장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담차 들른 것이랍니다. 지금 치어놓은 회사 공장까지, 가구 공장까지 갖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치를 말리고 건조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르세요, 일반인분들. 예, 계획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원에 대한 부분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계획은 마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젊은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 담당자인 저의 입장에서도 되게 뭐 꿈틀꿈틀거렸어요. 갑부의 목표는 그 스케일부터 다릅니다. 한 200억에서 200억 정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한 200억 정도를 기준으로 이 정도 되면 좀 괜찮겠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 4,300제곱미터, 평수로 1,300평 정도의 체험장 부지는 이미 마련해둔 상황. 그 가서 시청 그 담당자를 만났어요. 이거 지원사업 하는 두 분이랑 6차 산업 하는 거 얘기했더니 많이 긍정적이더라고요. 지금도 투자를 해놓으면 손 것이 빠르냐 이 얘기야. 빠르지가 않다는 거죠. 서로 의견이 좀 안 맞는 듯한데요. 그것도 손 많이 가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하던 일이니까 하던 일을 연계해서 좀 확장하는 거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건 이제 정말 새로운 아이템을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캠핑장을 하고 싶어 나는 거지. 아, 그래서 좀 뺑글어 다. 저쪽에 연못 만들고 거기 하나 또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생각이 다를 때도 있지만 요즘엔 아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의지도 많이 한다는 아버지. 요즘은 거의 다 오히려 이제 반대로 아버지가 뭔가 할 때 저한테 물어보고 할 정도니까 새로운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거의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지실 거예요. 자식 이긴 부모가 없잖아. 그게 더 좋아.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생길 멸치 체험장의 모습을 살짝 엿본다면 이런 모습이겠죠? 어서 빨리 그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열흘 만에 육지를 밟은 아버지를 위한 가족 식사. 그거 등갈비 먹어요. 네, 등갈비 그거 했어. 아들이 특별히 마련한 바비큐 파티인데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해 보이는 이 가족들과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수많은 날들을 거쳐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아들 성기 씨가 고향으로 돌아와 달성한 연매출 21억도 대단한 성과지만 그가 진정으로 이뤄낸 결실은 가족이 모여 밥 한 끼 먹는 가장 보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 이제 그동안 소방을 계속 놀아야 돼. 근데 이게 모여서 저거니까 보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도 처음으로 얘기하네요. 너무 고맙고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고 진짜 공장 지은 1년 동안 혼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수고를 혼자 다 그냥 가슴 속에 묻으면서 열심히 열심히 살면서 혼자 소갈이 하면서 1년 진짜 잘 해온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에 지금은 그래서 좀 많이 행복한 소리죠.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남자. 그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뭐, 그러니까 왜 뭐 이게 없었다면 그냥 가족, 말 그대로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언제까지 그냥 해왔던 걸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받고 자라서 다시 내 가족한테 해주려고 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도 뭐 누가 뭐 이게 아니잖아. 그냥 해왔잖아. 근데 나도 똑같은 것 같아. 부모님이 보기에는 지금 내가 되게 많이 안타깝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반면에 또 나는 내가 또 누구한테 뭐가 해줄 수 있는 걸 어쨌든 지금 잃어가고 있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just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뭐라도 뭐 없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해요. 없는 것 같아요. 가족, 대체할 말이 없어 더 귀중하고 소중한 두 글자. 그저 가족이기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더 편한 인생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때론 너무 가까이에 있어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낼 때가 있죠. 진정한 사랑은 가족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시장에 숨은 갑부를 찾아 나선 제작진. 집이 미치니까 갑부는 갑부지. 건물주 갑부인가요? 열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오가는 사람들 눈길 발길 사로잡는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거군요. 예. 이거 굉장히 창업이죠. 그녀를 갑부로 만들어준 이것의 정체는? 대충 한 5억? 위기를 기회로 뒤집은 영란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 화요일 방송됩니다. 채널 A